안녕하세요. 성경통도가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을지라도 아무 찔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를 목도합니다. 이때 에스겔은 사자와 독수리와 소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날개가 달린 네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이 네 형상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놓여있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날개가 달려있고 바퀴가 있으며 얼굴의 형상이 네 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살피며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네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 그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네 생물이 궁창 아래에서 빈틈없이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유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언약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힘이 풀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에스겔을 그 영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 인자는 연약한 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폐역하고 배반한 자,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돌이킬 가능성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역할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내뱉는 가시와 찔레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겔에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심판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생명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발견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입에 쓰지 않고 오히려 달기가 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저주의 심판 속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에스겔은 주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실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깨우치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임의대로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마와 마음이 굳은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게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제 행위로서 심판의 확실함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흙으로 만든 토판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희망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철판이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인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희망이 아닌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을 또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더욱이 에스겔이 임의대로 몸을 돌리지 못하라고 줄로 묶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이 확실하게 행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1년이라고 했을 때 390년과 40년을 합한 430년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기간이 됩니다.
즉 430년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은혜로 해방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430일이 차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뒤를 따라 여호와께서 칼을 빼신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남은 터럭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머리와 수염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되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신 건 그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향하여 충격적이고 경악할 정도의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즉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 앞에서 아무 찔림이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전무후무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